이어서 제주원 뉴스 보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제주의 꿈 함께 만들어가요. KCTV 제주방송. 복 하영 받읍서양 설맹절 연휴에 보내는 제주원 뉴스는 제2공항 관련 소식부터 전하여드리구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의견을 듣는 도민 여론조사를 앞당근해 제주도 내 찬반단체가 거리 홍보전에 나섰수다.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광 귀농귀촌인 제2공항 찬성연대는 지난 소일 성산읍 동남거리 일대에서 제2공항 찬성을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마심 곧뜻날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성산읍 신천리에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삼보일배에 돌입하였다. 찬반 측은 몬딱 여론조사 정거장 성산읍 일대에서 이추루컨 홍보전을 벌이킨 고람신계 마심. 제2공항 찬반을 듣는 도민 여론조사는 오는 15일부터 17일 고장 사흘간 실시되는 데양 결과는 18일 저녁 요답시에 발표할 거래나 임수다. 제주대역 교광 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교수 116명이 정부의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공정한 여론조사 보장과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드시 반영하여도랜 촉구하였다. 이들 교수들은 일부 인사들과 단체들이 이번 여론조사를 반대하고 조사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의사를 드러내는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경호고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광 단체가 몬딱 수용하여사 지난 5년 동안 찬반 갈등으로 분열된 도민사회를 통합하는 질이 될 거랜 고람신계 마심. 코로나19 후제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관광객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진 허염수다.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0년 제주도민 관광인식 조사에 돌림인 관광객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이 2018년 3.46점에서 넘은 해 2.63점으로 노자점 마심. 이추룩한 결과는 코로나19 확산과 사생활 침해에 돌른 우려 따문인 것 담댄들 고람신디양.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준한산 뒤 교통이나 주차고 등 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신 게 마심.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어진 고람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넘은달 25일 대정읍 일과리에서 발견된 청둥오리 폐사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어진 고람수다. 경원한 발견 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이 일대 열요답밭띠 가금농장에 소만 3,000마리를 이동제한 조치하였다. 최근 외도동에 이어 대정읍 일과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걸 보난 농가에서 전파되지 않역에 각별한 주의를 허여사 할 것 담수다. 넘은덜 제주 지역에 유입된 노랑몸, 즉 괭생이 모자반이 넘은해 유입량보다 하대인 고람수다. 제주시광 서귀포시 두 행정시가 고는 걸 보난 넘은덜 제주에 유입된 노랑몸은 5,910톤으로 넘은 해 전체 유입량인 5,180톤보다 720톤이 더 하대는 횟수다. 노랑몸의 유입량을 보난 제주시가 전체 97%인 5,770톤, 서귀포시는 173톤 정도랜 고람수다. 경호곡 제주도가 지금 고장 수거 처리한 노랑몸은 소천62톤이랜 허염신계 마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겐 고람수다. 경헌한 중앙부처광 재원협의를 마무리하여 이돌란이 도두하수처리장 증설광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겐 허염수다.
공사는 기본 설계광 용역이 끝나는 내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25년에 마무리할 건데요. 사업비 3,800억 원을 투입하는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끝나면 도두 처리장 용량이 호를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어나고 지상에는 공원도 조성될 거랜 고람신계 말씀.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곡기단은 쫓기다는 뜻 아닌가요? 곡기단은 꼭 맞다는 뜻 아닌가요? 곡기다, 아리아 곡기다 하는 말은 물 따위를 급하게 마실 때 숨이 막히게 되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물건에 꼭 맞다라든가 뭣뭣에 쫓기다 하는 말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곡기다는 표준어 갑시다에 해당합니다. 곡기다는 숨이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에도 곡긴다 또는 개역 먹당 잘 곡겨 그렇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마셔 그러다 곡기겠다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물 천천히 마셔 그러다가 곡기겠다 너무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급하게 마실 때에 목이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화창한 날씨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화창하다 할 때 화창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 말이기 때문에 그냥 화창하다 하는 걸로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만일 배를 타고 간다라고 하면 날 볼다, 아래야 볼다를 쓰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는 화창하고 바람이 없다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체감으로 50%를 넘어섰잖아요. NH농협 손해보험 제주총국이 곧는 걸 보난 너문의 2만 3천여 농가가 2만 천여 헥타르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연에 51%의 가입률을 기록하였다. 작물별로 보면 당근은 82.3%, 월동무수가 79.4%, 모멸은 67.4%, 브로콜리가 소식 9.1%, 감귤이 35.6% 순의 가입률을 보험신계 마심. 경어곡 너문의 농가에 지급된 재해보험금은 537억 원이랜 고람수다. 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제기되는 학력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난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중심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겠 고람수다. 방과후 수업은 주당 2시간 이상 운영할 건디야 시정은 10명 안니 소규모로 편성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멍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것 마심. 경호고 중고등학교는 과거 보충수업 개념에 교과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겠 나입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주택 200호를 매입한대 나입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공동주택 등이오다. 동지역은 지어진 지 15년 이하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 상한액이 1억 1,800만 원이고 읍면지역은 10년 이하 주택으로 최고액이 1억 1,800만 원이오다. 폴구정원 사름은 오는 8일부터 26일 고장 신청허민 되는디야 매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매입 대상을 정할 거랜 고람수다. 이번 맹질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들 몬땅 모자지지도 못하였지만 방역수칙 잘 지켜심인 이루 후제 코로나19도 끝나지 아니오카마심. 경해도 올리 모두 페란들 러십사에. 사대로 검젤 짓고 굴로른 바디 어기여